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재외선거 수필 공모전 수상작이 선정됐습니다. 재외선거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열린 공모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서해리 씨의 I am Korean이 최우수상에 당선됐습니다. 우수상은 온타리오주 토론토 이승민 씨의 투표는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것과 오타와 정낙인 씨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가 차지했습니다. 이어 밴쿠버 이상민 씨의 세계 곳곳에서 피어나는 대한민국의 꽃과 정재욱 씨의 그리움을 하나로 이어주는 또 하나의 선택,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. 이외에도 토론토 한이레 씨의 Vote for All과 알버타주 신서란 씨의 만리장성이 벽돌 한 개 한 개가 쌓여 만들어진 것처럼 몬트리올 최은석 씨의 첫 선거 첫 마음가짐이 장려상에 뽑혔습니다. 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엔 총 52편이 출품됐습니다. 한편 정광균 토론토 총영사는 어제 제14회 재외동포 문학상에서 단편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한 조성원 씨를 만나 상장과 부상, 상금을 전하고 축하했습니다.